안녕하세요. 영화 음악을 하고 있는 김태성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강철비, 1987, 골든슬럼버, 그리고 이제 곧 개봉을 앞두고 있는 바람바람바람의 영화 음악 감독을 맡았습니다. You are the one thing in my way. You are the one thing in my way. 제가 오늘 소개할 영화는 미란다 줄라이 감독의 미앤유엔 에브리원이라는 작품입니다.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되게 보물상자 같은 영화인데요. 한국에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영화예요. 근데 제가 워낙 이 작품을 좋아하고 여기에 나오는 음악들을 좋아해서 오늘 소개하게 됐습니다. We'll never ever see this. Because you'll never watch this far on the tape. 제가 첫 번째로 추천할 곡은 마이클 앤드루스의 When I Call a Name이라는 곡입니다. I'm gonna live each day as if it were my last. Fantastically. Fantastically. Courageously. Courageously. With grace. With grace. Okay. How's your art project? Is it in the museum yet? But objectively speaking, well, I don't get was how angry Pam was. I didn't hurt anyone but myself. Right now. Go.이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음악이 등장하는 타이밍과 조명, 연출, 감각적인 질감, 그리고 디지털적인 색채와 아날로그적인 색채가 되게 잘 묘사돼서 이 음악도 갖고 있는 정서는 굉장히 아날로그인데 이거를 묘사하는 거는 신디사이저예요. 그러니까 신디사이저로 디지털적인 악기로 아날로그적인 정서를 묘사하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영화 주제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으면서 이 괴리감과 또 언밸런스한 그런 느낌이 이 영화의 독특한 결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두 번째로 추천할 곡은 마이클 앤드루스의 미러라는 곡입니다. Well, so you really need that written on your chest? You don't already know it? No, I don't already know. I am a precious, wondrous, special, unique, divine, rare, valuable, whole, sacred, total, complete, entitled, worthy, and deserving person. I don't know that. That's the short one. I burned it. Jesus Christ, why don't you stay off the computer when I'm not here? You can't make us stay off the computer if you're not here because you won't be here to make us... I... 이 곡은 신발 가게에서 크리스틴이 리처드와 리처드의 전부인이 대화하는 장면을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는 장면에서 나오게 됩니다. 독특한 조명과 그 장면에 또 되게 독특한 장면 연출이 있습니다. 그거를 보시면서 음악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m going to make a stay off the computer if you're not here because you won't be here to make us. 미란다 줄라이의 어떤 고유의 개성과 마이클 앤드루스의 또 독특한 색깔 그리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악기들이 되게 묘하게 잘 섞여서 이 영화의 되게 재밌는 개성을 드러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의 주제가 어떤 관계의 어려움, 소통의 어려움 같은 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온라인으로 많은 소통들을 하고 있잖아요, 현대인들이. 이 영화는 그것에 대해서 이 감독의 개성과 되게 고유한 시선을 되게 잘 담고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인들한테 되게 재밌는 주제거리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영화니까 같이 이 영화를 보시고
이 음악을 들으시고 저와 같은 정서 아니면 혹은 다른 이야기거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레TV